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한랭 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한 한기를 느끼거나 방향감각 상실 또는 불분명한 발음 등을 느낄 때에는 저체온 증세를 의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순천향대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먼저 한랭 질환, 정확히 어떤 거고, 주요 질환과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렇게 이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위에 노출되게 되면 한랭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한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인체에 피해줄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이 아주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저체온증인데요. 우리의 신부 체온은 정상적으로 약 섭씨 36.5도에서 37.3도씨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신부 체온이 섭씨 섭씨 35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신부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선 우리 이 체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호흡기, 심장 등의 주요 장기가 기능을 멈추게 되는데요. 문제가 있는 것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경우에는 체온이 떨어진 것을 잘 느끼지를 못하고 또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신체진이 반응이 느려지면서 우리가 졸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서 이 저체온증에서 벗어남, 즉 추위에서 벗어나서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간혹 우리의 불행한 소식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저체온증이 의심되는 분이 있으시면 가능한 따뜻한 곳으로 옮기시고 119 구급대를 동시에 보내는 즉시 또 환자분들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질식 등의 위험이 있으니까 따뜻한 음료를 마시게 한다든지 하면 안 되고 구급대가 오실 때까지는 계속 깨워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대표적인 한랭 질환이 동상과 동창이 있는데요. 동상과 동창이라는 것은 이 귀끝이라든지 발끝 이렇게 추위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즉 피하나 피하 조직들이 얼어서 손상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똑같이 신속하게 환자를 따뜻한 곳으로 옮기고 이 동상 부위를 뜨거운 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에 담궈서 혈액순환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체온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요. 여기에는 보통 우리가 담요나 장판 등의 전자기기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온 화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따뜻하게 옷을 입혀주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실내 온도를 올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창도 우리가 보통 발가락 사이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아주 춥지 않아도 습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 부위를 따뜻한 물에 담그고 그리고 살살 마사지 하면서 119 구급대 또는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건설 현장 등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랭 질환에 노출되기 특히 쉬울 듯한데요. 한 번씩 체온을 높여주면 될지, 동상 등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폭염주의보가 있을 때는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일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제 권고 등이 나타납니다. 권고들이 발효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한랭주의보 또는 한랭경보가 나타나게 되면은 건설 현장이나 또는 외부에서 오래 노출되시는 분들이 순환 근무를 하기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체온이 뺏길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40분에 한번 정도는 실내로 들어와서 몸을 데펴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특히 해가 떨어지고 바람이 많이 부는 상태에서는 이 동상이나 동창들이 발생하기 쉽고 저체온증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근무 시간에 대해서 특히 야간 근무 등에 대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네요. 한파가 찾아올 때 건강 관리 기본 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선 어린이와 노약자분들은 외출을 삼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외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양말, 내복, 장갑, 목도리, 모자 등의 방한용품들을 꼭 착용하시고요. 두꺼운 옷을 한 벌에 입는 것보다는 여러 얇은 옷들을 여러 겹 겹쳐 입음으로써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순천향대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였습니다.